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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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코로나19 어떡합니까? 서로 이렇게 멀리 해야죠. 오늘 좀 평소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더 멀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4차 유행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4차 유행이 와서 또 증시가 많이 또 하락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가지고 계신데, 죄송한 얘기지만 주식시장에서는요,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초기에 하락이 올 수는 있어도 나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번이 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그만큼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전략 잘 세워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뭐 제가 또 이 시간 마지막 부분 때 또 우리 주린이들이 담아야 될 뭐 관심주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주식들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도 오늘도 또 오늘 올랐어요. 올랐다.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명승부사님께서 또 방송 끝나기 직전에 어떠한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략주 소개 코너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내 계좌에 담겨져 있는 종목 고민 해결이 아닐까 싶어요. 한 시간 동안도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이 열려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4번입니다. 전화 상담이 연결이 되면 명승부사님과 함께 이 다양한 상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돌림판이 좀 저조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2부에서는 그 기운을 가득 모아서 좋은 선물 꼭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 상담과 유튜브 상담은 스피드로 진행이 됩니다. 문자 상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고요.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유튜브는요,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꼭 적어서 올려주셔야지 원활한 상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이 상담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119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다면 이제는 또 비법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장에 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할지와 함께 또 우리가 주식시장에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30년 이상 주식을 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보면은 책 중에 1% 책만 맞고 95% 책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보는 게 나을 정도로 그런 기법들이나 그런 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놓은 뭐 다 완전히 다 드리진 않았지만 다 드릴 수는 없죠. 다 드릴 수 없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건 그래서 그 기법을 담아서 한 95% 정도는 또 USB에 담아드렸습니다. 다 드린 것 같은데요, 95%면. 네, 좀 너무 어려운 것들, 또 필요한 것들, 네. 또 연구와 직관, 오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명승부사님의 이렇게 뛰어난 통찰력이 궁금하다, 그 비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USB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 명승부사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종목 상담 119 정말 푸짐하고 알차게 최대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전문가님 그럼 저희 출발해 볼까요? 네. 네. 종목 상담 119 출발! 출발.
네, 주식시장이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코스피에서는 많이 하락이 나왔고 오늘 그렇지만 코스닥에서는 또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종목 선정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변수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주식은 당연히 하락을 할 것이고 이득을 수혜를 보는, 수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코로나가 왔는데 그래도 뭔가 그런 쪽은 또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을 이번 증시장에서는 잘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이 경기가 또 좋아지고 회복이 돼서 좋아질 쪽들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피해를 봤다면 나중에는 또 그런 하락한 주식을 또 사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 또 좋은 종목과 선택을 하셨다면은 또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증시에 대해서 많이 조정이 오고 나서 이 과열을 시켜준다면요. 저는 더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지죠. 오늘 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바이오주도 많이 올랐지만 오늘 대표 특징주는 상한가 간 종목이 뭐 대용 포장. 그죠? 자,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언택트 쪽에 뭔가 이제 포장하고 배달도 많이 시켜 먹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적도 증가되면서 다시 이런 언택트 쪽에 뭔가 주식 수요가 뭔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대형주죠. 대형주는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크게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대형주에서는 이제 제가 지난주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카카오죠. 카카오는 그래도 오늘 플러스 2% 정도 상승을 좀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쌍바닥을 치지 않을까 했는데 쌍바닥 눌리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매수가가 위협하면 나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키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채널 고정! 자, 주식시장에는 어려운 시장, 힘든 시장, 또 멘토가 필요한 거죠. 자, 높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때 우리가 셰르파를 필요한 것처럼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자, 보험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저의 또 노란톡이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는 방법 요 아래에 있죠. 일종의 보험으로 보시고 제가 많은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까. 게다가 오늘 지금 바로 또 이제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노란톡에서도 종목 상담을 지금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오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3772의 명승부사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유료 100원입니다. 100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문자부터 봐야겠죠. 문자 상담 스피드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867님께서 이 세종공업 매수가가 세종공업. 야, 공업인데 또 세종이니까 우리 이제 세종 붙으면 좋잖아요. 주식도 좋을까. 9,096원이래요. 6원에 70%. 야, 아이고, 수익이시네. 역시 그래도 세종 이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세종대왕님처럼 세종이 붙으니까. 자, 근데 보면은 이제 또 수익난 분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매수했던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저도 이제 현대 오토에버 이런 것들을 좀 매매를 좀 했다가 좀 약간은 차익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흐름이 좋았다. SL 그리고 뭐 마찬가지 세종공업 좋았죠. 자, 근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매도 시점이 어떤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코로나 콜드체인 뭐 또 관련주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진출했죠.
자, 전기차 충전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완성 고속이 있는데 어쨌건 이런 사업에도 충전했다면 미래에는 뭔가 실적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단기적인 이제 차트의 모습 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쨌건 매수를 그래도 이 바닥 부근에서 좀 하신 것 같아요. 많이 급등한 걸 쫓아가지 않고 눌림 자리에서 게다가 최근에 보면은 제 일목 차트에 보면은 8,700원 정도에서 뭔가 요 신호가 나왔습니다. 구름대를 돌파하는 이제 호전이라고 그러죠, 호전. 한마디로 이제 매수 신호가 얼마나 발생됐냐. 저 같으면 이 매수 신호 일목에서는 9,000원에는 사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9,000원에는 사라. 그래서 9,000원에 사셔서 수익이실 텐데 9,096원이네요. 일목 공부를 좀 하셨는지 아니면 좀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 일목에서 상승을 주면은 상단부까지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건데 일목 구름대 상단부가 딱 해피리면은 11,000원이었죠. 11,000원.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에도 최근에 이 볼렌저밴드 저항선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9,900원을 뚫기가 좀 어려운 볼렌저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하려다가 말았다라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하라 그런다면은 9,300원 정도가 저점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9,300원이 저점일 수 있으면은 조금 비중이 많으니까 반등시 비중을 줄여보시고 9,300원까지의 조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게다가 이제 장기 지표로는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뭔가 월봉도 나오고 있어서 월봉 목표치는 12,0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너무 높게는 보유하지 마시고 어쨌든 수익은 축하드리면서 또 이제 6867님께 맛있는 햄버거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또 이 문자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요. 햄버거 교환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상담 바로 보겠습니다. 자, 2120님께서 종목명이 대유 플러스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대유 플러스 보니까 이제 얘도 뭐 마찬가지죠. 뭐 최근에 코로나 콜드체인 관련주로서 뭐 올라왔던 주식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이 대유 플러스가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매수가를 보니까 1,60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605원을 매수해서 조금 손실이신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그런 제가 볼 때 자동차 배기 시스템 국내 1위 업체인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를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분은 요 배기가스 또 규제가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을 좀 바닥에서 매수하셨는데 요 대유 플러스는 이제 코로나 관련 주기도 하지만 뭔가 최근에 코로나가 퍼질 때 급등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매수한 자리가 이제 급등한 걸 쫓아가셨다는 거죠. 급등하신 거를. 자, 근데 다행히도 급등을 쫓아갔지만 제가 어디까지 하락한다. 요거를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5원에 비중이 20% 들어가셨는데요. 1605원이면 이제 이날 많이 급등을 하니까 나도 수익 나보겠다 했지만 그날은 이제 쫓아가는 날이 아니라 보유하신 분들, 저점에 이제 고수들은 눌림목에 사서 급등에 팝니다. 매도하는 날. 그죠? 양봉이 많이 나는 날은 갖고 있는 주식이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락한다면은 저는 1380원. 눈이 좀 안 보이네. 너무 글이 작아서. 1380원까지 하락한다. 1380원까지 하락 목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월봉에서도 1400원까지는 하락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하락 이후에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든지 아니면 이 하락을 뭐 버티시던가 하락을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비중 25%인데 뭐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 이후에 눌림 뭐 볼렌저 하단에서 뭔가 주식을 사면은 기다릴 수는 있어도 갖고 있다 보면 급등이 나와서 팔 수가 있겠죠. 근데 급등하는 날 쫓아 들어가시면은 조정이 들어오면서
이 급등에 또 샀던 분들이 다 무슨 생각으로 사셨어요? 다 더 오르면 파시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오르면 매도가 나와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1380원까지는 한 하락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좀 어려우셨는데 우리 그래도 문자로 보내주신 몇 번이시죠? 분께 2120님이시죠? 2120님께 커피 교환권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려웠던 종목들이 좀 많은데 또 이제 장이 좀 찌글찌글하죠. 또 종목 상담으로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전화로 어떤 종목을 또 했는지 또 궁금합니다.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목소리가 앳되세요? 네. 아, 나이대가 33학년, 2학년, 4학년? 좀 어려요. 아, 좀 어리세요? 그럼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 4개월 정도요. 아, 3, 4개월 주린이시구나. 그러면은 네. 어느 종목을 또 보유하고 계세요? 사마콘덴서. 예. 67,3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사마콘덴서 6만. 네. 7,300원. 아이고, 좀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네. 좋은 회사를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비중이 몇 프로나 되세요? 네. 비중은 10% 정도 돼요. 예, 10% 정도 되고 제가 또 좋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예, 다행이죠. 자, 사마콘덴서라는 주식을 제가 이 주식을 거의 과거 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갈 때까지 그때가 한 4, 5년 전인가요? 뭐 주력으로 이거 옛날에 요즘에 제가 HMM 말하듯이 주력으로 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앞으로 MLCC 전기차에 보면은 MLCC 2만 개씩 들어간다면서 그때 당시 만 원대부터 10만 원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MLCC 사업이 좋아요. 좋은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어려웠던 것은 이제 부품들이 수요가 원활치가 좀 않았던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삼성전기도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이 주식도 좀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주식은 어쨌건 성장성으로 폭등했던 시기는요. 2017년에 연봉을 보면 폭등했고 이 장기 연봉을 보면 회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가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종목이 63,000원 밑에서는 이 주식을 사라라는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회사도 뭐 실적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만 2차 전지에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거는 신고가를 가는데 사마콘덴서는 흐름이 없었는데 최근에 뭔가 이렇게 구름대 매수 신호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죠? 네. 이제부터가 이 회사는 뭔가 시작이다. 자, 그래서 저는 주봉에서 보수적으로는 한 71,000원까지. 네. 71,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보여지고요. 월봉에서는 73,000원 정도니까 비중 10%라면 그래도 7만 원 이상에서 수익을 좀 보시고 뭐 차익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장기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이상하게 올라오고 있죠? 네. 예, 더 올라갈 거예요. 자, 네. 자, 좋은 선물 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그래도 좋은 종목 잘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는 생각하셨던 매도가가 있으셨을까요? 어쨌든 제가 매도가보다 떨어지고 있어서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송부사님 이야기 좀 듣고 많이 좀 안심이 되고 네. 희망이 많이 생겼어요. 다행입니다. 오늘 그래도 3%대 상승을 보이면서 수익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현님께서 이제 시작이야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네, 우리 성현님께서 어떠한 금액의 차익 실현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와,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화를 마치실 수가 있어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이제야 좀 본전 부근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매수가 부근 이상까지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부사님께서 자세한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4번입니다. 접수해 주시면은 명승부사님께서 빠른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부지런한 선물까지 챙겨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나는 좀 전화가 부끄럽고 문자나 유튜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상담 번호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햄버거 세트 혹은 커피 쿠폰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명승부사님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드리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해답은 어디서 찾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비법이 담겨있는 USB를 저희 종목상담119 방송 중에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종목보다 종목상담보다 USB가 더 탐난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명승부사 네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까지 넣어서 보내주신다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종목상담119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알찬 시간으로 꾸려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종목상담 해드렸는데요. 바로 또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저의 노란톡에서도 바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참여 코드 오른쪽에 나온 이 참여 코드 QR 코드로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우신 분은 또 문자 3772죠. 3772에 명승부사 100원의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또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또 우리 이데일리 TV 바로 치시면은 유튜브 화면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댓글 많이 올라와 있죠. 자, 최광성님께서 진중의 장군님, 진중의 장군? 무슨 장군? 명승부사 멘토님, 옴니 시스템 2600원에 20%, 2600원이면은 뭐 오늘 매수하셨는지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수를 하셨어요. 자, 이 옴니 시스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이 종가가 일봉 보니까 아침에는 좀 흐름이 좋았는데 8%에서 종가가 그냥 마이너스로 그냥 음봉이 확 떨어져 버렸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 보니까 이 회사가 올라왔던 것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아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주죠. 뉴딜 사업 관련주에서 정부가 뭐 700조 규모의 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에 뭐 진출한다 이런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자, 근데 이 스마트 시티 강세도 좋은데 뭐 그런 뉴스는 이미 나왔고 제가 볼 때 최근에 좀 급등 이후에 뭔가 이 정도 바닥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2,000원에서 작은 종목이 7,000원까지 오른다면은 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회사가 실적이 좋고 믿을 만한 기업이면은 제가 뭐 중장기 투자되고 이 기업을 믿고 막 배당도 받고 장기 투자하시라 그러는데 글쎄요. 뭐 회사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은 내년 실적도 나쁘다 그러면은 그런 주식들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꼭 매매로 끝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이번 주에 좀 지금
올라가야 될 보수적인 목표보다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뭐 하락을 할 확률이 상당히 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월봉을 보면은 그래도 2,900원까지의 상승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게 양봉 났다, 음봉 났다, 양봉 났다, 이 월봉이죠. 이런 것들이 뭐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거를 예측을 100%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주식들이 장기 흐름을 보면은 뭐 최소한 1,500원에서 뭐 3,000원을 가기도 하지만 계속 그 뚫지 못하고 장기로 상승하고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좀 잘 지켜보다가 그냥 뭐 2,000원 밑에 보면 좀 사서 기다리다가 많이 올라가서 한 3,000원, 2,500원 되면 한 10%, 20% 수익 내는 용도로 뭐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회사가 뭐 앞으로 크게 성장해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크게 투자해야 될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어쨌건 뭐 한 2,900원까지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보내주신 최강선님이죠. 최강선님께 우리 맛있는 햄버거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또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이데일리 TV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이죠. 상한가님께서 장마에 코로나 119 엄청 힘들어요. 피해 주의하세요. 하면서 이제 시노팩스 4,000원. 시노팩스라는 주식을 4,000원에. 아이고, 장마에 힘든데 주가도 최근에 많이 힘드네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노팩스. 그래도 다행히 뭐 급등하는 주식을 사는 스타일이 아니시고 좀 많이 조종했던 거를 좀 바닥에 샀는데 그게 좀 더 빠져서 고생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4,000원이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또 뭐 급등할 때 사셨나? 근데 주식을 살 때 우리 주린님 분들께 얘기를 드리면은 급등할 때 사는 게 손실 날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오히려 급락하는 걸 사서 추세 저점에 사면은 반등이라도 와서 수익 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아시겠죠? 시노팩스 보면은 마스크 또 뭐 제조하는 걸 회사고 여러 군데 또 필터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근데 뭐 코로나가 와서 앞으로 좀 더 확장돼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좀 들고요. 시노팩스가 하지만 보면은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좀 적자였고 올해도 좀 적자예요. 이렇게 자꾸 회사에 직원들 줄 돈도 없다면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한번 뭔가 폭등을 한번 주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뭔가 하락을 그래도 멈추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최근에 많이 또 이제 하락이 멈추었고 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적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최근에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못 가고 하락을 함으로써 이 볼렌저의 목표치마저도 같이 하락이 됐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반등이 나오면요. 위에 하늘에 어마어마한 일목 구름대가 있죠. 이거 뚫고 갈 수 있는 확률은,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4,000원이 제일 잘하면 그래도 4,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단기라고 해도 몇 주죠. 4,000원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4,000원을 뚫는다면은, 그럼 5,600원까지 상승할 수가 있어요. 4,000원부터 이제 뚫는지 그것부터 좀 봐야 되겠고, 그래도 지금 이 주식이 하락을 하겠다라면 이제 보시면은요, 이 주식 매매하겠다. 3,600원 오면 사보세요. 3,600원 오면은 볼렌저밴드 하단에서 사면은 상단까지, 상단이 또 이렇게 서 있죠? 서 있는 거를 바로 뚫고 가기가 어려워요.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어쨌건 이 회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이제 뭔가 마스크도 좀 하고 하니까 또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수급들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급을 이용해서 수익을 꼭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노팩스까지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시노팩스 우리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청자분이 또 어떤 주식으로 종목으로
또 고민하시는지 아니면은 수익이신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저는 HMM 43,800원에 매수했고요. HMM. 네. 크, 잘 찾아오셨어요. 아, 네. HMM은 또 명승부산 아닙니까? 네, 네. HMM의 전문가. 네. 지수와 지수를 연구하기보다 HMM만 주로 연구하고 있는. 아, 그죠? 네. 4만 얼마요? 43,800원이요. 43,800원. 수익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HMM을 사니까 수익이 나죠? 아, 네. 왜 그러지, 얘는? 사면 이상하게 수익이 나. 그죠? 네. 초보자들은 그냥 사면 수익이 잘 나는 주식을 계속하는 게 좋아요. 사면 자꾸 수익이 안 나는 주식. 뭐 힘들잖아. 그 고수들이나 하라 그러고 이 주식은 초보분들이 하시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자, 네. 어쨌건 요 비중이 20%시라고요? 네, 네. 잘하셨고. 예, 네, 감사합니다. 잘하시면 팔자 볼 수도 있다. 팔자. 저도 네. 이제 요번에 바로 갈지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모르겠고 이 월봉을 네. 보면은 이 제가 지난달에 차트적으로 네. 이 프로에서 제가 네. 관심주로 계속적으로 15,000원, 2만원대 계속 들고 왔죠. 3개월을. 네. 하지만 3개월 올랐지만 이 월봉에서 이번 달은 너무 올라서 한 달은 쉬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주식이 한 달 쉬면 어디까지 떨어져? 4만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에 네. 사셔서 4만원 되신 분은 아이고, 막 힘드셨겠죠. 네, 네. 근데 뭐 제가 그 조언을 드린 걸 들으셨나요? 한번. 네. 예, 그래서 네. 좀 기다렸다가. 지난번에도 HMM을 사신 적이 있으세요? 예, 조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달부터는 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만 원을 돌파할지는 저도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돌파해서 뭔가, 이 8만 원 정도까지의 장기 상승을 할 확률이 있다. 그게 높으면은 그 확률을 그죠? 네. 그 확률을 믿고 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도전을 안 했는데 네. 8만 원을 갔는데 네. 못 사서 뭐 수익이 없다 그러면은 그죠? 네. 의미가 없는 거니까 뭐 네. 그런 네. 확률이 매우 높다. 게다가 이제 실적적인 거를 보면요. 네. 돈을 너무 많이 벌어. HMM이 올해 네. 이 회사에 대운이 들었어요. 1조 5천억 벌어. 2조 5천억. 그러니까 이거보다 돈 잘 버는 회사가 지금 없어요. 네. 우리 코스피 통틀어서 있으면 네. 나오라 그래. 없어. 아셨죠? 네. 예. 네.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분께 또 좋은 선물 우리 은별 씨가 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담은 네.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은 너무 말씀. 기분 좋아요. 그렇죠. 네. 좋은 말씀 네.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너무 오른 것 같은데 좀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오늘 이야기해 주신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 잘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팔자를 볼 수 있겠다라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네. 기운을 가득 담아서 기원을 하는 네. 마음으로 팔자 좋다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팔자 좋다. 팔자 좋다. 과연 팔자를 도달할 수 있을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돌아가는 흠슬러가 역시 수익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시청자님.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네. 저랑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기시면요. 제가 돌림판 한 번 더 힘차게 돌립니다. 하나, 둘, 네.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네. 일부 보셨나요, 저희? 일부는 좀 못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네. 힌트를 드리자면 일부와 같은 걸 낼 예정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네. 둘, 셋! 주먹! 아,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HM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꼭 수익 많이 나셔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드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시청자님께서 듣게 된다면 제 기분도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 종목에 대한 답답함이 고구마 100개, 1000개, 만개를 얻은 것처럼 정말 정말 이렇게 답답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고민 상담도 하시면서 더 시원한 해결책도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54번, 문자상담 샵 3772번, 건당 100원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뿐만 아니라요, 명승부사님의 USB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USB 신청하시는 분들은 명승부사 네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까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당첨자분 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자, 보니까 이제 HMM이나 제가 말씀드린 뭐 카카오나 이런 주식들은 좀 대운이 든 주식이 아닌가. 뭐 좀 기업이. 기업도 이제 우리 말년에 운이 좋으실 분들이 대운이 드신 분들은요. 보면은 뭐 귀인을 만나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주식을 만나야 되는데 뭔가 이제 안 풀리시고 어려운 분들은 이 귀인도 경계한다 그래요. 귀인을 경계한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우리 노란톡방, 명승부사의 노란톡이죠. 노란톡 오셔서 뭔가 좋은 기운을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3772로 명승부사, 뭐 바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87님이시네요. 5087님께서 한국금융지주 1,600원에 1,600원 10,600원인가요? 1,600원. 예, 만 원에 사셨다면은 참 만 원의 행복. 부러워요. 만 원이면 한 10년 전, 20년 전 사셨을 거고 10,600원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사니까 이상하게 떨어져. 그 잘 오르던 은행주가 내가 사니까 앞으로 금리도 오른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는데 떨어져요. 자, 어쩔 수 없죠. 최근에 뭐 급등을 이 회사가 한국금융지주는 4월달이죠, 4월달에. 한 40% 올라갔습니다. 자, 부동산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부동산도 이제 많이 오른 쪽을 사면은 잘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도 바보처럼 많이 오른 쪽 사서 기다리기보다. 어쨌건 이제 강남이나 뭐 이런 쪽은 많이 오르겠죠. 근데 올라도 이제 너무 오르면 그쪽은 쉬어가고 옆에 주변이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4월 달에 많이 오른 겁니다. 회사 이 기업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쨌건 뭐 손실이신데 최근에 구름대에서는 뭔가 일목에서 여기 이날 10만 2천 원에서 매도 신호 역전 신호가 났어요. 저는 저라면 잘 안 만질 것 같다. 뭔가 안 만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주봉에서는 좀 길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8만 5천 원까지 하락할 확률이 있다. 8만 5천 원.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저 같으면은 8만 5천 원까지 하락할 확률이 있다라고 이 일목과 볼렌즈에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을 하는데 저 같으면은 잘 이렇게 매수를 막 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 보면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올라가겠죠. 근데 최근에 이 바닥이었던 데서 너무 좀 많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한국금융지주가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비중에 대한 것들을 좀 축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쨌건 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임박해서 지분 개체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어쨌건 비중을 좀 줄여보자 그 얘기를 드리겠고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뭐 이 기업에 대해서 믿고 보신다면은 뭐 믿을 만한 기업이니까 또 카카오뱅크 성장하면 괜찮으니까 장기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 또 이제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또 바로가 아니죠. 한 달 뒤에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햄버거죠, 햄버거. 햄버거 교환권. 죄송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바로 보겠습니다. 1507님께서 테스나, 56,000원. 테스나. 어이고, 그래도 오늘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 추가 매수했나요? 56,000원이시면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지만 56,000원이면은 어디죠? 56,000원? 거의 올 초에 이제 삼성전자 상승하면서 막 테스나 앞으로 반도체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좋아진다 하면서 막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글쎄 왜 이렇게 좋을 때 많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세 그러니까 아직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또 이 종목도 뭔가 구름대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조정이 와봤자 이제는 48,000원까지 하락한다면 거기가 오히려 매수에 급소가 돼요. 자, 제가 볼 때 또 우리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대형주가 또 좋으니까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코스닥이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 코스닥 차트를 봐도 오늘 코스닥 많이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월봉 목표치가 코스닥이 더 많아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갖고 계신다면은 저는 뭐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이제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도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쪽을 높은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죠. 테스트 사업 이번에 이제 상반기에 또 미국 텍사스 쪽에 한파로 삼성전자 공장이 뭐 가동 중단이 되고 막 그랬어서 실적이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끝나가고. 또 여름도 오고 요즘에는 뭐 더워서 난리 난다. 그리고 또 주가에 뭐 최근에는 또 정상 가동하고 있고 미국 시장 또 앞으로 한국 시장 세계 시장에서 주역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파트너니까 뭐 중장기 투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뭐 단기로 이제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면은 56,000원까지 그 위에 오르면 비중을 좀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을 또 해드렸는데 커피 상품권 바로 또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잠시 후에 또 저의 관심주 시간이죠. 채널 고정하시고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주린이가 또 봐야 될 우량한 기업 편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지지난주 네이버, 뭐 카카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뭐 네이버 카카오들은 자매품 카카오와 함께 자매품 네이버였죠. 뭐 월봉이 지난달에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초기부터 요번 네이버 카카오 이게 주도주다 말씀드렸는데 많이 오른 이후에 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는 좀 매수를 일부 하셨다면은 수익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바로 뭐 더 치고 갈지 대형주가 아니면은 요 하락을 한다면은 또 이제 14만 아래로 내려올 확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언택트 쪽이니까 저는 좋게 본다 말씀드리겠고 요번 월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15만 원까지 있으니까 조금 최근에 제가 제시한 가격대에 사서 일부 수익이신 분들은 반등 시에는 좀 축소를 하되 매수가를 위협하면 나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면은 조금 적게 뭐 14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에 이 카카오가 주도주입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도주를 친하게 지내다 말씀드리겠고 다음 주 관심주 제가 지난 달까지는 HMM 이번 달에 시작하면 이제 다시 할 거다 했는데 이번 달 보니까 지난 달 방송 출연 때 했어요. 네, 왜냐니까 제가 이번 달 첫 출연인데 이번 달 많이 지나갔어요. HMM이 막 오르는 걸 보면서 아이고 최근에 여기 눌림목에서 샀어야 되는데 눌림목 HMM도 최근에 근데 요즘에 좀 다시 올라왔죠. 자 하지만 뭐 HMM 다시 제가 관심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앞으로 해외 물동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 회사에 뭐 대운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이 물류 쪽이나 해운 쪽이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대통령도
대통령께서도 여기 가셔가지고 야 앞으로 물류 사업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실적도 보면은 1조 5천억이나 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실적 나는 회사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어제는 이제 외인 기관이 좀 매도가 나와서 좀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제가 일목으로 보면은 이 주식은 지난번에 제가 4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기술적 분석으로 한 4만 5천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천 원권 그 정도 한번 내려오면은 거기서 비중 5%만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HMM의 남자 뭐 지난 뭐 2만 원, 3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한 달은 쉬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HMM을 보는 이유 뭐 잘 될 것인가 다음 주에 그 결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좋은 어려운 주식 시장이지만 또 잘 헤쳐나가면서 명승부사와 함께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주식은 명승부사에게 감사합니다. 네, 명승부사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알차게 보내셨나요? 그런데 너무 짧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승부사님과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있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명승부사 네 글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희 명승부사라고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장중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좀 해소된 것 같은데 나는 좀 USB가 탐난다 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USB를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USB 당첨자분은 어느 분께서 있을까요?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셔야 돼요. 간혹 성함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소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USB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1부와 2부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저희는 저녁 6시에 함께합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